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그냥 사람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진정 존귀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진정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것처럼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과 그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각 가정을 향한 그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앞으로 6주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과 이 선두주자가 무엇인지, 왜 선두주자가 필요한지, 왜 선두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선두주자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선두주자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두주자로 부르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인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선두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적으로 풀어가기 앞서서 왜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2023년도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이 이사야 62장 글로벌 금식송회를 마치고 난 이 시즌에 여러분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시즌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중요한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이제 선두주자로 부르심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제 이 메시지의 동기와 제 이 메시지를 통한 이 첫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던지 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공부하고 이 강의에 참석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뭐 제 강의에 이제껏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줌 미팅에 들어온 것이 그냥 우연치 않게 어떨 결에 계획 없이, 여러분은 계획 없이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삶을 향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각 개개인의 사도행전에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로 비롯된다. 여러분 모든 호흡 하나하나가, 모든 심장박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쉬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에, 그리스 사상에 더 물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필터링할 때가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이 40분의 이 강의를 다 마칠 수도 있고 다 마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내일 내가 이와 같은 도시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면 내가 갈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하루와 이 시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호흡과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께서 속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치 않게, 계획치 않게,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계획치 않은 것일 수가 있겠지만 사람의 선택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그 자발적인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리더십의 관점에서는, 하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섭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은 결코 랜덤이 아닙니다. 확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다윗의 삶 속에 그 자신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게,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헌신한 그 이유와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 지금 자신의 그 시즌이, 자신의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께서 그저 나의 안고 일어섬을 그냥 인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조차 그냥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혀에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나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나 새벽 날개 끝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러니까 삶에 내가 거한 그 환경이나 그 시즌이 하늘에 거하는 것 같을 것이나 아니면 음부의 내 자리를 편 것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시즌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앙망하는 가운데 깨닫는 진리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거기서도, 그것이 하늘이 될지나 음부가 될지나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그저 내 삶을 인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다. Direct and lead.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2023년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선하며 지극히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가장 큰 은하계에서 가장 작은 원자핵까지, 저 밤하늘의 가장 큰 은하에서 내 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분자와 원자핵까지, 햇살 속에 춤추는 각 분자부터 하늘의 경로를 도는 별들까지, 진디가 잔디 봉오리에서 기어오르는 것부터 세상을 휩쓸어가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창고라는 전염병까지, 보풀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부터 그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이파리 하나하나부터 눈사태의 쇄도까지, 그리고 요나를 집어삼킨 고래부터 오병이어의 두 마리의 생선까지, 그게 살아있는 고래이던 이미 익어서 구워진 생선이던,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부터 들판에 자라는 풀까지, 시편 147편에 하나님께서 들판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잔디가 이 세상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잔디 한 이파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기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왜 방자하냐, 왜 내 백성이 무너지는 것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산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건 보지 못하던,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면, 제가 저희 두 자녀 때문에 동물의 왕국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앞 알라스카에, 또 저 먼 섬, 북극섬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
수백만 마리의 펭귄들이 바다에 가서 헤엄치고 생선을 잡아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일들이 하루 가운데 수천만 번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펭귄의 그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그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하찮아 보이는 물개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저 하늘을 보라.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고 풀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찮은 지렁이를 먹이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참새가 날아가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이든지 간에 바로의 병거가 진흙에 갇힌 것이든지 간에 또는 사울 바울과 그 신라가 갇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진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바람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 도다. 여러분, 바람의 방향까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십니다. 열방의 움직임에서 벌레의 기어감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요나에게 요나의 삶 속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씹어먹게 하셨도다. 먹게 하셨도다. 벌레를 보내셨도다. 출애굽의 그 기적 가운데 메뚜기 떼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율적으로 임의로 그리스 신화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이 말하는 빅뱅처럼 자기 멋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톱니바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 하루하루의 그 삶은 그냥 자율적으로 벌어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톱니바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서 매 순간이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가 빚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확률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생명과 모든 호흡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각 나라의 경계를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38선의 경계를 이스라엘의 경계를 미리 정하시고 그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호흡을 지탱하고 계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139편에 나의 안고 일어서만 하나님께서 그저 인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살피고 내 삶을 점검하고 나를 테스트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삶을 더욱 그 어느 때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여러분의 그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을 선두주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지금 이 시즌이 그냥 우연히 임의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선두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두지자는 즉흥적인 충동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도 아닙니다. 예. 갑자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선두주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선두주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의도적인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순간순간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데서 내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Seek after. Seek. 추구하라.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에베소 성도들이 향해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때에 대해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설교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득해 가는 가운데 그가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맞죠? 근데 그것을 강조할 때 에베소 5장을 보게 되면 그가 특별히 우리에게 하이라이트하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가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처럼 지혜 없는 자가 두 번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15절과 17절에 같은 말을 두 번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혜 없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제가 여러분과 로마서 12장을 다룰 때 하나님 나라의 계획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펼쳐가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그 중심에 16절을 배치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그냥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카이로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카이로스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은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순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그 카이로스라는 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뭐 이런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이제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가 그러니까 시편 102편을 다룰 때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나니 The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작정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카이로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의 지금 호흡 하나하나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서 여기 조심스럽게라는 이 단어, 이 표현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너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걸어갈지를 신중하게 지금 이 삶이 이 시즌이 어떠한 때인지를 고민하고 고려하고 그에 마땅하게 그에 합당하게 선택 걸어간다는 것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가 있냐? 16절에 시간을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여기서 구속하라라는 이 단어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구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에는 purchase, 돈을 지불해서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비싼, 여러분이 반드시 전부를 투자해서 사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지만 그 주신 선물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우리가 취할 것인지는 우리가 지불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구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사야 55장에도 이러한 원리가 있죠. 누구든지 배고프고 굶주린 자는 와라. 너희든지 목마른 사람은 와서 물을 마시라. 돈이 없는 사람은 값없이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으라.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의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이 기름 부으심을 와서 취하라는 겁니다. 값없이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근데 값없이 지불하지 말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 먹으라. Purchase.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는 그 교회에게, 자신이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는 돈을 주고 금을 사고 눈약을 사서 눈약을 너의 눈에 바르고 그 금 소멸되어 있지 않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은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호흡 하나하나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과분한 카이로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그것을 구속하라.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연습은 없습니다. 하루뿐인 오늘, 한 번뿐인 오늘 하루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측정하는 영원한 잣대와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와 생각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저도 제가 의도치 않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이란, 제 생각에는 교회란, 제 생각에는 돈을 사용하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뭐에 근거한지 진지하게 지금 고려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연습은 없고 그 사는 인생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정말 가치 있는지 아니면 헛되이 낭비된 삶인지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모든 사람은 들판의 풀과 같고 화려하게 핀 아름다운 꽃이 24시간이 못 돼서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이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고 오실 때 죽은 시들은 풀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한 반석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전쟁이 발발하는 이때, 글로벌의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 안에 많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와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비극은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비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쨌든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일찍 누군가는 먼저 죽는 것이고 누군가는 나중에, 그 기간이 그 기한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호흡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음받기 전에 이미 내 날들은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된 바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사조나 다름없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10개 이상의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하도 죽을 수가 없는 법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전염병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호흡은 내가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극은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을 허비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리고 허비된 삶은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솔로몬처럼 허무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취해보았고, 내가 사람의 이 지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읽어보았고, 다 배워보았고, 다 내가 연구해보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귀중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다 취해보았으나, 유한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되다는 것을 나중 가서 깨닫습니다. 그 결국에는 회개를 하죠, 솔로몬이. 그런데 여러분 비극은 회개는 할 수는 있지만 헛되게 낭비된 삶은 결코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이제 이 로드트립, 이 긴 여행을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캔자스에서 LA까지 이제 24시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운전하면 24시간입니다. 한 번도 휴게소에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하면 24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그 여정을 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 좋지가 않았고 뭐 5G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다 3G였고, 그 3G를 가지고 그냥 LA까지 제가 이제 주소를 쳐서 친구 3명과 같이 작은 수용차를 끌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한국에서만 이제 운전을 하던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 여행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영화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이 여행을 가면 막 그랜드 캐니언이 나오고 요세미티와 같은 그런 국립공원이 나오고 로키 산맥의 그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고, 그런 아름다운 산과 그런 계곡과 강물과, 우리나라처럼 뭐 동서남북이 다 70%가 산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풍경을 제가 생각을 하고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 캔자스라는 이 허허 벌판이 얼마나 땅이 넓고 얼마나 땅이 큰지 제가 처음 내비게이션 딱 찍으니까 300km 직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00km. 근데 그 직진에 한 번도 뭐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거나 뭐 터널이 나오거나 뭐 산이 나오거나 강물이 나오는 이런 풍경이 바뀌는 게 없어요,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7시간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7시간이 되었을 쯤에 제가 이제 육체 이제 사람의 그 한계가, 왜냐면 여러분 3시간 반을 운전하면 증평에서 강원도까지가 3시간 반입니다. 그 3시간 반을 운전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피곤합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설악산까지 왔다 갔다를 한 번도 안 쉬고 운전했을 때 7시간이에요. 그 7시간을 운전했을 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현실이 깨달아졌냐면, 7시간을 딱 운전했는데 아직 17시간이 한 번도 안 쉬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7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 운전하는. 근데 7시간 동안 이 캔자스의 옥수수 밭의 풍경이 잠시도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맞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캔자스 옥수수 밭입니다. 풍경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낭만적이지 않은, 로맨틱하지 않은 그 현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 내비게이션이 그때 당시 이제 뭐 이 통신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통 그 그 이 네트워크를 잃어서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그 제 방향을 바꿔서 우회전으로 빠지라고 저한테 저렇게 그 안내를 해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제가 의도치 않게 우회전으로 빠지는 순간 갑자기 통신이 딱 잡혀버렸어요. 우회전으로 빠지는 순간 갑자기 제가 잘못 빠졌다는 게 다시 그 경로가 계산이 되면서 다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다시 리턴해서 원래 경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빠진 순간에 제가 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다음 출구가 20분 뒤에 있는 거예요. 20분 뒤에. 땅이 크니까. 미국의 땅이 크니까 뭐 5분 가고 난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20분을 가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17시간이 남았는데 이 어리석은 3G의 내비게이션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잘못 틀은 것이 20 출구까지가 20분이고 그 출구에서 톨게이트를 빠져서 다시 들어와서 원래 경로로 돌아오는데 또 다른 20분.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40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제가 뭔가 이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 그 방향의 그 내비게이션이 정확한지 내가 고려하고 있는 내가 삶을 해석하고 있는 이 시즌을 해석하고 있는 그 나의 세계관과 나의 패러다임과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철학이 정확한 내비게이션인지를 우리는 지금 고려해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0분 잘못 빠진 그 길에 40분이 리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 경로가 이미 추가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매일 그 순간순간은 사도 바울이 지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너의 지금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입니다. 저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의 카이로스입니다. 그 카이로스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사실 것인지가 여러분이 이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선두주자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선교사님 저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시는 성도님과 그렇게 느끼시는 분을 위해서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이 메시지의 목표는 여러분 마음에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The hope of the calling of God for your life.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를 주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눈에 보일 때 당신이 보는 그 당신의 삶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리더십의 관점 이것을 영어로는 beauty narrative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beauty narrative. 여러분 제가 이 여러분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선물이자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지만 다윗의 삶을 공부해보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첫 다윗의 삶의 그 강의에서 하나님께 적합한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냐에 제가 여러분께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윗을 구별짓는 요소는 그의 삶을 존귀하고 합당하게 구별시키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베들레헴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삶이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즌의 그 가치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즌이 남풍인지 북풍인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현실을 볼 때는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주목하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쫓기고 있을 때 그의 신세는 쫓기고 있는 신세였지만 그의 외부적인 형편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지만 성경의 하늘의 관점에서 그가 성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여러분이 지금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고 있냐 살지 못하고 있냐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네. 외부적인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아닙니다. 사울은 호화스럽게 그 기브아의 궁전에서 왕실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경은 단 하루도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 하루도 그의 왕실의 호화스러운 삶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관심사이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광야를 헤매며 쫓기는 신세 가운데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나의 잔이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소득이시며 여호와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여호와만이 나의 분길이시나이다. 나는 그 목동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여러분의 외부적인 형편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방향이 외부적인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한 영혼의 탁월성은 헨리 스쿠거리는 학자가 말하기를 한 영혼의 탁월성은 한 영혼의 그 시즌의 가치는 그 영혼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시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그렇지 못한지는 여러분의 외부적인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큰 보화로 삼고 있는지 그것이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허비된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에 대한 감격이었고 그 극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은 열정이 없는 것이 허비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불태워 하나님께 내어드릴지라도 불살라 불사르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13살 때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느냐고 용인에서 서울 강남까지 고속터미널까지 1시간 반을 지하철 타고 1년을 다녔습니다. 1년을 제가 보정역에서 딱 지하철을 타면 고속터미널까지 1시간 반에 갔어야 되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새벽 5시 반에 지하철에 나와서 지하철역에 나와서 그 새벽 5시 반에 양복을 입고 지하철에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집에 가서 몇 시에 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불태워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과 인생의 패러다임과 인생에 대한 철학이 정확한 절대적인 기준인지 절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오늘 하루가 그냥 하찮은 기분 전환에 우리가 소모해도 괜찮은 하찮은 기분 전환 그것이 백화점이든 카페이든 SNS든 유튜브든 예능이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소모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지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카이로스가 여러분의 타임이 여러분의 시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 마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불붙이기 원하고 또 여러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격려하고 또 강건케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삶 속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적합한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하기 전에, 골리앗을 정복하기 전에, 블레셋을 정복하기 전에, 다윗이 그 어떠한 업적도 이루기 전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성공했었습니다. 골리앗을 잡기 전에, 사자를 잡기 전에, 블레셋을 정복하기 전에, 아말렉을 정복하기 전에, 그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전에, 물론 다윗에게 그 어사이먼트와 그 책임이 중요했지만, 예루살렘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결정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가서 5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외부적인 사울이나 골리앗이 그것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과 골리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압살롬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사자를 죽이면 곰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곰을 죽이면 골리앗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뵈는 그날까지 피 흘리는 너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선포하라. 예. 전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은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 속에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위로하기 원하는 부분은 여러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를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의 마음에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이기 원한도다. Fan the flame. 하나님의 그 은사를 내가 기름, 내가 불태우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불태우기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선두주자란 우월한 사람,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거나 남들보다 더욱더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께서 뭐 모세나 엘리야나 뭐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과 뭐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한 인물의 삶,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선두주자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미가서 5장을 보게 되면 미가서 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너무 작았소, 너의 삶이 지금 너의 시신이 너무 하찮아 보여 유다 족속에 속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너가 볼 때에는, 너의 기준에는, 사람의 기준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지금 이 시신이, 너의 형편이, 너의 재능이 사용되기에, 쓰임받기에 너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베들레헴 마구가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하나님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거하는 너의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베다니 마리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목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경 때문에, 자라온 배경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이크 비크 목사님은 예, 마이크 비크는 밥 존스나 폴 케인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누군가는, 다른 누구는 이러이러한 뭐 상황과 환경과 경험과, 베다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런 핑계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용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의 첫 번째 예수님의 레슨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 구분되는 그 마음의 기름, 그들의 삶을 구분짓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 마음의 기름이 있냐? 등불은 모두가 처음부터 등불이 있습니다. 모두가 열정이 있었고 모두가 신랑이 다시 올 거를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그 실체가 없었던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시고, 지혜는 무엇이냐? 마음의 기름을 준비함. 기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올리브 나무를 심고 잡초를 캐고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를 다듬질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크러쉬해서 기름을 짜내고, 시간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할 것이고 난다면 바로 그 다음 본문이 무엇이냐면 베다니 마리아의 스토리입니다. 맞죠? 한 여인이 있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더라.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기름을 부음이. 그 기름을 붓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기름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베다니 마리아의 삶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표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리아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주목할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인데, 제가 누가복음 10장을 특별히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해드리는 이유는 베다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떠한 용기를 주냐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녀가 내게 향유를 부은 이유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 즉흥적인 그냥 충동, 계획 없었던 그냥 충동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심사숙고하고 주의하였어. 사도바리 로마서 5장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주의하여 어떻게 걸을지를 고민하라. 심사숙고하고 주의하여서 그녀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내린 선택의 라이프스타일, 이 라이프스타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의 열매이지 즉흥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는, 나는 사도 바울 같은 다메섹의 경험이 없었는데요, 나는 모세처럼 시내산의 그 경험이 없었는데요, 나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경험이 없었는데요 라는 핑계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10장에 성경에 베다니 마리아의 업적과 그 베다니 마리아의 그 어떤 기적과 이사나 누군가를 치유했구나, 누군가를 치유했거나 어떤 특별한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라는 이 평범한 여인의 비범함이 무엇이냐? 이 평범한 청소년 여자아이의 이 특별함이 무엇이냐? 원띵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일의 일상을 카이로스를 취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을,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것을 그녀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앉는다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앉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가고 있으면서 두루마리를 먹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야지만 앉는 삶의 우선순위와 앉는 삶의 생활 방식이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여러 가지,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many things, 여러 가지로 인해 분주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마르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 접대입니다. 하나님을 접대하겠다는 그 분주함 속에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한 가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두 번 부르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애정을 느끼셔야 됩니다. 마르다에 대한,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엄격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너그러우심,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너의 시선이 빼앗겼구나,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그 삶이, 그녀의 선택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녀의 그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왜 너가 이 향유 옥합을 허비하였느냐. 여러분, 때로 사람의 기준에, 인간의 모든 철학의 관점에서 허비하는 것과 같은 선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뭐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실용적으로, 능동, 저 생산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너가 주의 것으로, 그런즉 너의 몸을 주께 드리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많은 것 가운데 주님을 접대하는 가운데,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분주하게끔, 나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끔 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내 시선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 이 카이로스와 같은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그 원띵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띵의 삶을 선택하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 이 말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으라는 것은 직장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직업이, 그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약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게 가나안 땅이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베다니 마리아라는 것은 직업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떠한 우선순위, 무엇을 가치로 여기면서, 무엇을 동기로, 무엇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 임무를 내가 수행하고 있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분주한 접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접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사역 가운데 원띵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냐 교회 밖에 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베다니 마리아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요셉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정치 세계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직업이 하나님 향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 양 은혜를 맡은,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직책, 어떠한 자리가 더 중요하고 더 은혜스럽고가 아닙니다. 아둘람굴이 예루살렘보다 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입니다.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선두주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 앞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뭐뭐가 부족해서, 저는 지식이 없어서, 제가 한두 번 듣는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책을 잘 읽지 못합니다. 선두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의 이슈이지 여러분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냐 없냐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제가 이 메시지의 서론을 여러분의 삶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시작을 하고 그 성경적인 진리를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두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고 싶지만, 저는 최봉룡 목사님이 아니에요라는 핑계거리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미가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내 눈에 부족하여, 내가 볼 때에는 너의 그 시즌과 지금 이 순간과 너의 그 달란트와 재능이 쓰임받기에, 그 마구간에 그 동물들이 사는 그 구유가 쓰임받기에 너무 하찮게 보이고 너무 못마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리석고 세상의 기준에 못 배운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수치게 하시며,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수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스가랴 12장에 그 날에 연약한 자도 다윗과 같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 드리기 원하는 격려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불붙이기 원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상기시켜 드리기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일라제제 선교사가 아니라 물론 저도 포함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선두주자로 권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요한에게, 너가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우리를 위해, 이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가 우리를 위해, 누가 나의 마음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고 누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자신의 손을 듭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과 이 선두자 메시지를 다루는 것이 여러분이 향한 그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믿습니다. 원띵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원띵을 선택하는 곳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고 혜택이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이 강의 안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 교회 오늘날 2023년도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적그리스도나 음녀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유익한 옵션들이다. 우리 눈앞에 있는 너무나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유익한, 맛있는, 좋은, 재미있는, 그러나 하찮은 기분 전환의 옵션들이다. 그 옵션들을 거부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아둘람 굴에 살아가고 계시던, 베들레헴 들판에 있으시던, 여러분 선두주자 인큐베이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선두주자를 만들어가는 곳은 왕실이 아니라 들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구간에서 당신의 선두주자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가장 적합한 자리고 가장 적합한 시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선두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두주자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 앞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줌미팅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과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원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났을 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의 스케줄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 시간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시간을 구속하라. 너희의 삶을 지옥에서 구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매일 하루하루를 카이로스로서 구속하는 것은 너의 삶의 선택이다. 지금 그것이 우리 향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